또한 국내 안녕하세요. 미래 식년사원 식용곤충을 이용한 요리를 소개해드리는 버거하우스 365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요리를 통해 식용곤충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요리 레시피와 요리 과정 그리고 맛을 평가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요리가 준비되었나요? 오늘은 누구나 좋아하는 파스타를 준비해봤어요. 파스타에 고소의 분말을 첨가해서 더 풍성한 식감과 영양이 풍부한 고소의 날치알 파스타를 만들어 먹어볼 겁니다. 저도 파스타를 즐겨 먹습니다. 고소해가 들어간 파스타는 어떤 맛일까요? 자, 그럼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오늘 만들어볼 파스타는 크림소스 파스타입니다. 파스타를 만들기 위한 재료는 파스타 130g, 날치알 3스푼, 새우 4마리, 양파 4분의 1, 마늘 1개, 생크림 150ml, 그리고 우유 100ml입니다. 그리고 파마산 치즈 2스푼, 파슬리 다진 것 1스푼, 올리브유, 소금 약간, 그리고 후추. 가장 중요한 건 고소의 분말 1스푼이 필요합니다. 재료 소개가 끝났으니 이제 요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마늘, 양파는 다지고 파슬리는 깨끗이 씻어 먹기 좋게 잘라뒀습니다. 새우는 미리 데쳐놓았습니다. 이제 크림소스를 만들어줄 건데요. 우선 팬에 올리브유를 두른 후 다져놓은 양파와 마늘을 볶아줄 겁니다. 양파와 마늘이 어느 정도 볶아지면 밀가루 2스푼과 버터 2스푼을 넣어 다시 한번 볶아줍니다. 여기에 고소의 분말 1스푼을 넣어준 뒤 새우를 넣어줍니다. 그 뒤에 생크림과 우유를 넣고 끓여줄 겁니다. 중간중간 타지 않도록 잘 저어줍니다. 그 도중 파스타는 소금물에 삶아줍니다. 파스타 면은 끓어넘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면이 잘 익은 후 건져서 소스와 함께 끓여줍니다. 면을 넣기 전 파마산 치즈를 넣어줄 겁니다. 그 후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줍니다. 소스가 완성이 되었으니 파스타면을 넣어주겠습니다. 크림소스를 끓이면서 날치알과 파슬리를 넣어줍니다. 이제 파스타가 완성되었으니 그릇에 옮겨 담아 먹어보겠습니다. 고소해와 날치알을 넣어 만든 파스타가 완성되는데요.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각자의 취향에 맞는 토핑을 얹어 드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식빵이랑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네. 무슨 맛일까요?
맛있나요? 네, 정말 맛있어요, 이게. 날차리 입에서 씹혀서 정말 맛있고요. 이게 평소 크림 파스타도 그런 맛이 나지만 이제 고소의 가루 때문에 훨씬 더 고소한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정말 맛있어요. 먹어봅시다. 저는 오히려 일반 파스타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름이 왜 고소의 가루인지 알 정도로 정말 너무 고소하고 그 와중에 크리미한 맛도 되게 강하고 아, 정말 맛있네요. 한번 준비해본 식빵이랑 같이 먹어볼까요? 네. 맛있나요? 네. 식빵이랑 먹어도 정말 맛있고, 네. 고소회랑 이 파스타의 조합이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20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면 2020년 말 기준 곤충업 신고업체는 2873개소로 2019년 2535개소 대비 10.3%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국내 곤충산업 규모는 414억 원으로 식용곤충 51.6%, 사료용 곤충 22.5%, 학습 애완곤충 10.7% 및 기타 15.6%로 나타났으며 사료용 곤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식용곤충이 미래산업으로 주목받은 것은 2013년 UN 식량농업기구의 보고서 이후입니다. 국내에서는 2014년 식용곤충의 한시적 등록 이후 많은 사육농가들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열심히 식용곤충을 사육하고 있으나 곤충에 대한 혐오감과 거부감 등으로 인해서 판매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학교 급식에 식용곤충 제품을 시범적으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씩 우리 주변에 식용곤충이 접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식량 자원이라는 수식어가 없어지고 주변에 흔한 식재료가 될 날도 멀지 않은 듯 합니다. 오늘 만든 파스타도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식용곤충 요리 채널 버거하우스 365의 오늘의 요리는 고소의 날치알 파스타였습니다. 다음에도 맛있는 요리를 들고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